네 뉴스인 타임에서는 서부경남 각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초대해 향후 계획과 당선 소감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구대 산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김수환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구대 산천군의회에 재선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구 유권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산청군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까 하는 책임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네, 재선 의원으로서 의회를 가까이서 보셨는데 어떤 의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집행기관이나 의회는 궁극적으로 산청군이 발전하고 산청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표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은 집행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은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친밀감을 더 높여 집행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연대감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집행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장님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산청군의회가 오랜 기간 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감시기능 미흡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은 어떻게하실 계획입니까? 네, 지금까지 군정질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업무수행을 하는 실 과장을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군수에게 직접 군정 질문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여 국민의 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기 동안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농업 분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한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천군의 한방 항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발맞춰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인근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산청 방문의 해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산청군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힐링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연계하여 2025년 산청 방문에 맞춰 머물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산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해 주시죠. 존경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정치인 김수환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김수환으로 남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들과는 동업자의 자세로 항상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기관과는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지만 군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친구로 형님으로 동생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김수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후반기 산청군 의회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올바른 견제와 협치를 통해 군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